토마토 전략실입니다. 추천주 리뷰해드리고요. 요즘 매일 이 시간 목표가 도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가 올라도 내려도 이 소식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요즘에 단골 손님이 있으세요. 매일 아침 함께하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주 전문가.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목표가 도달 소식으로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도 두 종목이나 있습니다. 리뷰해보면서 향후의 전략 알아볼게요. 최현주 전문가 지난 4월 12일에 제시됐던 한국화분부터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얼마 안 됐죠. 4월 12일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이번 주에 추천이 됐는데 수익률이 16% 이상 달성이 됐습니다. 현재도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13,400원의 목표가 설정이 됐는데 지금 딱 터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주 그렇게 시장에서 관심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국화분을 보자 일찌감치 선취매를 해서 단기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3월 10일에 제시된 해성 DS 이 종목 한 달 정도 좀 여유 있게 들고 가신 분이라면 충분히 2차 목표가까지 즐기고 계실 텐데요. 1차 목표가도 이번 주에 좀 도달이 됐습니다. 이 종목이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 그 사이에 굉장히 좀 가파른 탄력을 보여주면서 2차인 6만 2천 원까지 터치가 나왔고요. 수익률이 거의 30%에 육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종목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짧게 수익 실현을 해볼지 최현재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최현재입니다. 네, 요즘에 주신 종목이 정말 뭐 앞다퉈서 목표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두 종목이나 있네요. 각각의 추가적인 전략 알려주세요. 어떤 것부터 말씀드려요? 네, 오늘 한국화분부터 볼까요? 워낙에 조선 기자재 관심이 많으셔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한국화분은 뭐 조선 기자재 업체죠. LNG 운반사는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가지고 오랜 지금 역대급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 수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강점을 가진 LNG선이 지금 수주가 우리나라 거의 독식하고 있는데요. 뭐 LNG선 수주 증가가 되면 역시 뭐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조선주들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간에 목표가 도달한 만큼 2차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000원. 그리고 해성 DS는 지금 2차까지 왔습니다. 3차 주시나요? 네, 오늘 뭐 윗골이 달렸지만은 괜찮습니다. 지금 워낙 어닝 서프라이즈 오늘 나왔고요. 지금 오늘 영업이익이 원래 그 시장 전망치 컨센서스는 360억인데 훨씬 뛰어넘는 483억 나와가지고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이번 주에 1차 목표가를 도달했는데 뭐 이틀 만에 또 바로 2차 목표가 도달해가지고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3차 목표가 7만 2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만 2천 원에서 7만 2천 원까지 알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최현주 전문가 요즘에 종목의 적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종목 위주로 추천이 나오는지 궁금하시는 분들 매일 아침 8시 40분 이 최현주의 체크포인트에서 추천주 소개해드리니까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두 종목 모두 다 향후에 목표가 조금 더 올려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국화분은 15,000원 설정됐고요. 해성 DS는 7만 2천 원으로 성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라스트 찬스 잡아보러 가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종목을 많이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목표가 도달이 두 종목이나 있어가지고 역시나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넥스틴입니다. 이 세 달 정도 딱 보유를 하니까 목표가에 도달을 해줬습니다. 15% 정도 수익을 냈고요. 오늘장에 또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유닛입니다. 어제도 강하던데 오늘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 두 종목은 오늘이 아니고요. 어제와 그제 순차적으로 목표가 도달이 나왔습니다. 유닛 12만원이 목표주가였는데 여기서 현재는 조금 더 올라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률 좋습니다. 거의 50%에 육박하죠. 두 종목 수익을 내신 분들 표정이 상당히 밝으실 것 같은데 지금쯤 수익 실현을 할까요?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해 주시겠어요? 유니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근래 워낙 이제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서 관련돼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 연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니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연마칼륨가에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이 가성칼륨 가격이
다시 한번 더 상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판가는 많이 올라가는데 원재료 가격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유닛이기 때문에 스프레드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유닛이가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가격이 뭐 아직까지는 부담스럽거나 그렇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추가적으로 탄소 포집 관련돼서 추가적인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차기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서 더욱더 높아지게 됐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더욱더 빠르게 이 도달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2,500가를 13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1만 원으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13만 5천 원 그리고 익절 라인까지 잡아주셨고 넥스티는요? 넥스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담스럽지 않게 차근차근 올라온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올해 연간 전망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중화권에서 이 관련된 장비에 관련된 이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더욱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중국에서 수주에 대한 부분이 조금 멈춰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22년도에 들어오게 되면서 뭐 얼마 전에도 보게 되면 SMIC하고 이 181억의 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는 중화권 쪽을 충분히 더욱더 확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산화 장비 대체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넥스팅 같은 경우에 이제 속한 광학 기반의 측정 분석 분야 를 보게 되면은 이 국산화율이 5% 미만이기 때문에 넥스틴이 추가적으로 MS를 잠식해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M15 라인 업그레이드하고 16 라인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투자가 진행될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퀀텀 점프가 되고 그리고 영업이익률 자체가 상당히 높은 고마진 업체이기 때문에 볼륨 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 이익이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쪽으로 이번에 더욱더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8만 4천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 6만 4천 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뭐 지금 계속적으로 움직임 자체가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급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간 내에 큰 수익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차근차근 한 걸음씩 밟아 나가게 되면은 또 이 부분도 역시나 투자를 하는데 상당히 효자 종목인 듯합니다. 넥스틴 무리하지 않고 올라온 만큼 조금 더 상승 여력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두 종목 모두 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됐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또 앞으로의 목표 주가 도달까지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삼강 M&T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상하 M&T는 사실 주간으로 보게 되면은 횡보 정도로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간에 사실상 내용 자체가 뭐 중간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다시 하락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상하 M&T는 뭐 그에 비해서는 거의 움직임 자체가 조금 적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상풍력 관련돼서 글로벌에서도 계속적으로 투자의 속도가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해상풍력 관련돼서 태양광보다 보다 더 차기 정부에서 더 많이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책적인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4분기 같은 경우에 결국 비펙스가 나오게 되면서 부진한 실적을 보였었는데 그런 부분이 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로 확인이 되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 주가는 더욱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러한 이제 이 실적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서 이 SK 에코플랜트에 관련돼서 유증 대금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더욱더 속도는 빠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 유증 대급이 연기가 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SK하고 상황 MNT가 이제 틀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상황 MNT의 SK의 임원들이
가서 이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는 뭐 이미 뭐 포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측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삼성 M&T의 잠재력을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이제 삼호조선해양의 워크아웃 절차가 종료가 되게 되면은 결국 이 부지 자체가 공장 증설로 이어지게 될 거고요. 이 공장 증설을 하게 되면은 지금의 공장 대비 한 3배 정도의 캐펙스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삼각 M&T에 대한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 뭐 도달을 한 부분도 없고 그리고 지금도 어차피 주가는 움직인 게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은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강 M&T 가격 전략 그대로 유지합니다. 목표 주가 23,000원이고요. 오늘 어떤 기업 라스트 찬스 잡아볼까요?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바이브 컴퍼니입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사실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디지털 트윈 관련돼서 사업을 더욱더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올해는 이제 메타버스 사업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AI 자산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먼저 메타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메타가 호라이즌 월드 관련돼서 가상 상품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욱더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요. 저커버그 CEO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들이 돈이 볼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만큼 사람들이 즐기면서 멋진 경험을 구축을 하게 될 거고 이러한 부분을 새로운 생태계를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계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이브 컴퍼니가 이제 메타버스를 4월 20일부터 이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관련된 뉴스가 4월 5일 날 나오게 됩니다. 이 듀플랜이 관련돼서 가상 토지 분양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도를 하게 되고 4월 20일이 다음 주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받게 되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듀플랜이 관련돼서 먼저 서울 내 토지를 선 분양을 지금 현재 1만 명을 추첨을 해서 나눠주고 추후에는 이제 전국 단위로 분양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이 많은 이슈머리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돼서 이제 토지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콘텐츠 관련돼서는 NFT로 증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이제 이 토지를 이용을 해서 광고 수입료라든지 아니면 토지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뭐 다른 이제 코인으로 지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법정화폐로도 지급의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브 컴퍼니가 일단은 다음 주에 일정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매매를 한번 해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AI 관련된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고 얼마 전에 보게 되면은 관련돼서 가상 자산을 운영한 성과에 대해서도 상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는 충분히 뭐 기술력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역시나 본격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향후 바이브 컴퍼니의 실적에 기여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상 화폐를 넘어서 이제는 가상 부동산까지 오는 20일에 이 서비스 런칭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이 모멘텀 플레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지금 차트 모양 어떤가요? 지금 차트도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5일날 거래량이 한번 강하게 실리게 되면서 강한 양봉이 나온 이후에 차트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종가로도 상당히 한번 트라이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6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가가 49,900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한 20% 정도의 당일 모멘텀적인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충분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6만 원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이후에 뭐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 이런 부분을 보면서 더욱더 목표가를 뭐 상향 조정을 하든지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45,8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그 20일의 이벤트를 마무리하고 나서 만나뵙게 될 텐데.
텐데요. 그 이후에 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이브컴퍼니입니다. 이 종목이 4월 5일에 한 차례 거래량을 동반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는 6만 원, 손절 라인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45,800원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잠시 후 4시에 진행됩니다. 토마토 TV 새로운 얼굴의 전문가죠. 최인호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 전문가는 어떤 스타일일까? 혹은 최근에 방송을 통해 보시면서 매매 스타일이 나랑 좀 맞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공개 방송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이런 팁을 얻어가실 수 있을 텐데요. 인플레이션을 기회로 이 테마에 집중하라. 여기에서 이 테마는 과연 무엇일까요? 잠시 후 4시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전략실이었습니다.